자, 이제 세례 요한 쪽과 예수님 쪽에 있던 긴장 관계도 미리 말씀드렸죠? 좀 한번 보실래요? 세례 요한,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두 제자가 조용히 예수 쪽에 붙은 거예요. 어린 양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쓱 하고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보시고 물으시기를 무엇을 구하는가 하시자 그들이 이르기를 랍비여 어디 머무십니까? 랍비는 이제 번역하면 선생이다 이렇게 아예 돼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와서 보라라고 하셨다. 거처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자, 유대인들은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지금 12시간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오늘날은 한 4시쯤, 오후 4시쯤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제10시쯤에 이 되었다. 자, 40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가 따라갔던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기를 바로 또 형제한테 뛰어갔죠. 자기 이제 베드로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였다. 성경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말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원뜻은 뭐냐?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을 머리에 부은 자.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성경 보면 재밌어요. 그 다윗이나 다 그렇게 왕이 돼요. 사울이나 뭐그 제사장보다 이제 예언자. 그 시대에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무섭습니다. 예언자가 제다이처럼 스타워즈 보면 제다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좀 은거한 예언자도 있고 그 정치적 힘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예언자도 있고 예전에 엘리야 같은 존재는요, 예언자 그룹을 키워요. 그러니까 훈련생들을 키워가지고, 그, 제다이처럼, 적극적으로 전쟁과 정치에 개입한 예언자도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이 사실은 왜 왕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제 왕들이 무시할 수 없냐면, 예언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제자시켜서 장군 중에 하나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왕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강해요, 예언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줘야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면 천명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 천명받았다는 걸 느끼려면요, 기린이나 이런 신성한 막 봉황 같은 존재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은 하늘이 선택했구나. 이걸 또 민중들이 알아요. 그래서 신성한 상서로운 동물이 나타난다거나 막 동양에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게 하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 사실은 국민이 지지하는 게 최고의 천명이에요.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게. 그래서 천심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동양에서.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통해서 하늘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 일반 그 백성은 다수고 욕망에 빠진 백성도 있고 막그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 그러니까 백성의 양심이 사실은 천심이거든요. 백성의 마음 중에 자명한 마음이 사실은 하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도 사실 들여다보면 민심 중에 양심이 사실은 천심입니다. 그건 하느님 마음하고 직통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같이 양심적으로 화낸다. 그러면 하느님이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욕망에 빠져가지고 또 한마음이 된다. 이거는 하느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자 같은 존재들이 백성의 양심을 대변하는 존재예요. 당신이 제일 왕감입니다 하고 그런 예언자 같은 하느님하고 제일 잘 통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제일 밝은 사람이 이렇게 왕을 골라줍니다. 사실은 자기가 왕하면 될 텐데 그 전통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이제 왕이 돼. 그래서 메시아가 귀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탈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예언자가 귀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장까지 해줄 수 있는. 이 정도로 거의 그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떴다 하고 지금 이제 형제한테 알린 거예요. 나 메시아 봤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딱 보시고는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돼 장차 개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개바가 이제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뭐 이렇게 반석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 43절이요. 다음 날 예수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명 따라왔죠. 베드로 붙었죠.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길을 가다가 유튜브를 보라가 낫겠죠. 나를 따르라 보던.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 어촌이래요. 벳세다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란 분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요 그 4대 복음에 나온 이름을 가지고 막 추적하다 보니까 추정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는 또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이름이 등장하면 관계를 추정해서 이제 이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제 바돌로메라는 이제 제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앞으로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요. 이제 그 우리 동양 같으면 미륵을 만났네. 뭐 이제 뭐 궁에도 막 미륵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네. 동양에서는 이게 미륵입니다. 메시아가 동양에서 미륵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이자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자 왕인 존재예요. 미륵이. 그래서 민중들이 힘들 때마다 그냥 단순히 종교의 스승을 부른 게 아니에요. 미륵을 찾은 게 궁예가 왜 미륵을 자처했겠어요. 미륵은 정치적인 변혁까지 이뤄내는 분이어야 돼요. 종교 정치를 다 뒤집어 놔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륵의 이미지가 원래 인도에서는 미륵이 그냥 부처님 다음에 오실 부처님 정도였다면 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의 미륵은요 다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상 보면 미륵 아닌 분들은 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다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미륵 부처님만은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 의관정대 딱 하고 왕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는 미륵상을 다 만들어요. 머리에 다 갓을 쓰고 있죠. 그게 면류관이에요. 왕을 상징합니다. 재밌죠. 왕이면서 부처. 근데 미륵이란 말이요. 지금 인도에서 마이트레야인데 지금 마이트레야나 메시아는 사실은 어원이 같다고 하죠. 그것도 더 추적해 봐야 되지만 좀 일리 있는 말이에요. 메시아, 마이트레야. 이것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그 구세주, 앞으로 인류를 구할 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은 자. 인류를 구해서 왕이 돼서 세상을 올바로 진리로 통치하실 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봤네 하는 게 동양에서는 나 미륵 만났어는 뭐 흥분했겠죠. 옛날 조선 후기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미륵 봤다고 막 흥분하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조선 말에 막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많이 우리나라에 종교들 나올 때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게 낯설지 않아요. 아 메시아 봤어 하고 막 이제 흥분하고 동네 어촌이니까 막 동네 친구들끼리 지금 다 서로 막 연락 주고받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래요. 아 그 전에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이 지금 그분을 나 만났네.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네. 이게 지금 서로 다 알아요. 그 요셉 내 아들 그 사람이 미륵이네. 와닿겠어요 여러분. 어촌에서 다 아는데 저기 누구 목순의 아들 그 집이 그 미륵이래. 이건 좀 안 와닿죠.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전라도 느낌인가. 여기서 뭐 그런 게 나오겠는가 하는 말을 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게. 장난 아니야.
아무튼 느낌 달라. 빨리 가보자고.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하고 좀 달랐겠죠. 성령 충만해서 지금 내려오시니까, 이거 이제 막 동네 사람들 막 만나면서 이제 뭔가 느낌 받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저 양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세례 요한 따르던 제자들이면 흔들릴 수 있죠. 세례 요한이 그냥 빈말할 사람이 아닌데 하고. 또 내 생전에 메시아를 보다니 하고 이제 흥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딱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시고는요. 그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따라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막 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뭐 하더라도 마음이 확 가죠. 그래서 참된 조선인이로다. 대한민국 국민이로다.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더라면 있던 감사함도 빨리 버려버리죠. 네, 뭐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겠죠 하면서 딱 그 마음을 비우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안 하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나는 그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뭔 의미냐면요. 각주 보시죠. 랍비들은요. 잎이 커가지고 그늘이 넓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죠. 불교로 말하면 선정과 지혜를 어디서 닦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닦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깊은 신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뵙기를 바라며, 이건 제 추측인데요. 메시아를 뵙기를 바라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한 것 같아요. 정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너 봤지롱 하면. 그럼 나다나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양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미르기시여 빨리 오세요. 미르기시여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정화수 떠놓고 빌었는데 딱 어느 양반이 미륵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너 내가 너 정화수에서 빌 때 봤지롱 하면 미륵이구나 하겠죠. 자기가 간구했던 대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다 미리 보고 나중에 제 낚을 때 써먹어야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밌죠. 또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이 모든 걸 훤히 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장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튼 훨씬 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전에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이제 그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향해서 뭔가 간구했던 게 아닌가 나다나엘이. 그래서 딱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얘기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스스로 이렇게 확신할 정도의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얘기가.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대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가? 지금 내 말이 이제 맞죠? 맞는데 그 말만 갖고 나를 믿는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메시아의 사역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또 이르시기를 진실로 그대에게 이르러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막 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분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막 그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요.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궁금하시죠? 각주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아들한테 천사들이 사다리를 막 놓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구약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사정이 진짜 재밌어요. 이거 역사 스페셜 이런 막 그거보다 재밌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재밌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약을 한번 팔아봤습니다. 우선 창세기의 28장 12절에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야곱의 사다리라고 영화도 있죠. 자, 유대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창세기에는 이랑 짧은 구절이 있어요. 야곱을 보려고 천사들이 막 밤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잠자는데. 왜 그러냐?
하늘에서도 먹히는 꽃미남이어서 그랬든가, 왜 그랬든가, 꽃미남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요, 거의 신성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급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야곱의 본체가 하나님의 의좌에 앉아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야곱 자체를 하나님의 분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보시는 신성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급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시조다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본체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본 거예요. 그 앉아 계시는 거룩한 존재,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볼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본 거예요, 야곱이. 그 야곱이 인간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열어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잘생겨서 하늘에서도 먹히는 얼굴이라 천사들이 와서 막 자는데 얼굴 보고 간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얼굴을 그 광명에서 감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 왔을 때 실컷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걸 보려고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용안을 빌 수가 없으니,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라도 실컷 보자 하고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합니다. 그 창세기 그 구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어좌에 있다가 육신을 가지고 내려온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예수님은 진리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 중에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통치하시다가 인간 구하러 내려오셨다고 보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예수님 얼굴을 못볼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있을 때나 보려고 그냥 하늘을 나라에서 나 보려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넌볼 거다. 끝내주죠, 이 정도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기 때문에 천사도 자신을 보기 위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서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인자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하나님께 인도되었다. 인자가 구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양한 언어를 하는 자, 전 세계 인류예요. 만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뭐 천년왕국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패하지 않을 왕국이다. 사실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지금 신약의 느낌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진즉 자신의 모든 통치권 권한을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한테 다 줬다고요, 사람의 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좌에서 통치하시다가 인간계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지상의 천국 분원을 내기 위해 미리 오신 거예요. 저기 하늘나라 천상 천국에 저기 회장님께서 지구의 분원을 내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지구 사람들한테 앞으로 여기 이제 천국 들어섭니다. 지구인들이 잘안 믿죠. 무슨 천국이 오겠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이벤트를 해가면서 지구인들한테 천국이 앞으로 올 거고, 그 천국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칭의, 성화, 영화를 닦아서 영생을 스스로 얻어라, 이겁니다. 그래도 영생을 스스로 얻은 자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거고, 이걸 못 얻는 자들은, 못 얻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고생하다가 성화의 노력, 칭의 성화의 노력을 닦다 죽은 자들은 내가 반드시 응당 천국에, 부활시켜서라도 천국에 넣어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구약 때부터 내려온 메시지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시 새롭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되
이스라엘만을 향하던 그런 그 이스라엘이 주도가 돼서 만국을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이스라엘 위주의 그런 그 말씀은 좀 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중심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심이 되는 천국관을 제시합니다. 그런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인자들은요. 다윗처럼 그 인자의 왕국이 영원해야 된다는 게 구시대적인 왕국관을 가지고 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재단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앞으로 올그 천년왕국, 앞으로 올 지상천국을 상상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타락했지만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영원히 타락하지 않을 인자라는 왕이 와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 줄 거야 라는 그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고 신약에 오면 그 느낌이 아니에요. 다윗 왕 그래도 전통은 이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건 어떻게든 족보까지 되면서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그런 뭔가 다윗 왕국의 그 뒤를 잇는 그런 영원한 왕국을 만든다는 느낌은 싹 배제하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지상 천국을 건설한다는 그 느낌으로 얘기를 하니까 달라요. 이게 확실히 달라져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제가 신약을 보시라고 하는 게 구약은 너무 이스라엘인들의 욕심이 투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의 욕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의 편견이 투영돼 있어요. 자기가 본 제일 좋은 게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구현되길 바라는 거예요. 더 멋진 모습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류를 지배할 그 왕국이 꼭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의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 신약에서는 신기하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걸다 털어버리고 누가 읽어도 보편적으로 어떤 민족에서 읽어도 아 거기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천국이 묘사되죠.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데서 많이 해서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얘기 이제 할게요. 가나안의 결혼잔치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기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표적. 근데 표는 드러낼 표자거든요.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이적을 드러냄 했을 때 그냥 표적이니까 기적이랑 같은 말인데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표현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이제 써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바꿔도 되는데 표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저도 그냥. 그러니까 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은 기적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기적.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그 표적이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이제 펼쳐지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2장.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벌써 이제 제자가 형성됐어요. 독자적인 제자 그룹이 생겼어요.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랑 그 제자분들이 주로 뭐 하셨어요? 파티 다니셨어요. 혼인잔치 가 나가고 재밌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막 고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늘 보면 뭔가 먹고 계시고 이렇게 그림도 그쵸? 그 영화 보셔도 다 누워서 뭐빵 뜯고 뭐 먹고 그 여동생들이 막 음식 날라주고 또 먹고. 근데 또그 재미있게 성경을 보면 성경 읽어보면 이제 마리아 같은 여제자들도 같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잘 묘사를 설명을 안 해줘서 그렇지 분명히 같이 움직입니다. 남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따르는 여제자들도 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파티를 열면서,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보면 자기들은 고행하고 있는데 자꾸 막 파티 여니까 싫어라 하는 얘기도 하면 너네들은 맨 모여서 뭐 먹고 아무나 그것도 가리지도 않고 막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하고 막 나눠 먹고 그 문제 있지 않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빛이 있을 때, 나 있을 때, 낮에 돌아다니듯이 나 있을 때 놀아라. 나 가고 나면 이제 그때 슬퍼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 고행해도 된다. 나 있을 때, 빛이 있을 때왜그 그렇게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뭐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 하지 마라. 빛 속에서는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 있을 때 누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 구절이 대학 된것 같아요.
읽고, 아, 군대 있을 때인데 읽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그래서 막 어려운 고행이니. 돛 닦는다 그러면 막 뭔가 어려운 걸 해야 될것 같잖아요. 금욕을 해야 될것 같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는 그 모습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금식이고 먹을 막 금식한다는 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이런 금식이 있거든요. 그런 금식하는 제자들한테도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들어가는 게널 더럽히지 않다. 나오는 게 더럽힌다. 그러니까 네말 조심이나 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널 더럽힌다. 이런 말들이 정말 자유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겁니다. 당시 그 율법 그 바리새파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완전한 지금도 할수 없는 더 자유로운 말들을 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렇게 자유롭게 말 못해요. 지금 교회에서. 감히 막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아,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우리도 합시다. 그러면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야.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시는 게 돼버려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채식해야만 도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채식하셨단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식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논리가. 아, 예수님이 그럼 바보입니까? 우리한테. 야, 너네는 먹으면 안 돼. 이 얘기 하셨어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가르치러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나 맞는 얘기를 막 하고 가셨다면, 그럼 예수님이 교사로서 형편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깊이 영성을 생활을 해보시면, 아니, 그 말이 안 맞는 말들인데, 막 그냥 둘러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보다 위에요. 예수는 가능, 그 밑은 안 돼. 예수님보다 더 위죠. 저는 그런 말들 좀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빨리 그 얘기로 갈게요. 가나의 결혼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 포도주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웃겨요. 왜냐면 말이 안, 잔치 벌여놓고 포도주 떨어졌다는 게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공급하는 게 잔치인데. 아무튼 어떻게 좀 이적이 일어나려고 지금 조건이 갖춰집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여인이시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여인이시여를요. 이때 여인이시여는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좀 여인이시여라고 엄마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좀 약간 객관적으로 말을 한 거죠. 아, 엄마!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존칭이래요. 여인이시여. 이 말이니까 아주 고급, 우리 같으면 뭐랄까요? 마님, 뭐 이런 느낌일까요?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튼. 제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예전에 읽을 때 제일 난해한 구절이었어요. 뭔 소리야? 여인이시여. 제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 말안 들어요. 하인들한테. 아무튼 그 예수가 하는 말잘 듣고 따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 나, 뭔 상관이에요? 제 때는 아직 안 이뤘어요. 라고 했는데. 알았어. 아무튼 예수가 시키는 대로 잘해. 하인들한테 그런 거잖아요. 상황이 좀 웃기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어떻게 풀었느냐. 밑에 각주 보실래요? 예수에게 지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포도주 사역을 하고 싶으신 걸. 뭐냐면, 예수에게 포도주는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이 장차 흘릴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피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요구하자 예수는 여기서 표적을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도 작정하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 만들어야지.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굳이 왜 하느냐? 여인이시여 하면서 뭔가 좀 그냥 엄마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로 안 만들려고 하신 것. 여인이시여. 지금 되게 공적인 자리로 변하지 않나요? 여인이시여.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물질적인 포도주 떨어진 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런 포도주를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에게 물질적 포도주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청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어머니한테 한게 아닌 거예요. 여인이시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 거죠. 물질적 포도주에 집착하지 마시라.
내가 그대들에게 줄 포도주는 영적인 포도주다 이거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 내가 인류를 구원할 영적 포도주를 제공하러 온 존재는 맞다. 한데 물질적인 포도주에 집착하지는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은 부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기적을 부릴 건 아니까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러 지금 당부를 해놨잖아요. 어머니, 제 뇌피셜입니다. 예. 어머니, 인류에게 영적 포도주,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에게도 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던 게 아닐까 싶어요. 딱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포도주 떨어졌어요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딱 평소에 아들이 뭘 하려고 온지 대충은 아니까 아들 포도주래. 너 포도주 그거 이 느낌 아닌가요? 아들 포도주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 이 포도주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 상관이에요 우리랑. 제 때는 아직 안 이뤘어요. 제가 그 인류에게 줄 포도주 그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 오시죠? 예. 하지만 이런 물질적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류를 위해 제 피를 흘려 만 백성을 구원할 영적 포도주를 제공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 저의 피가 생명수인 영적 포도주가 되어 만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리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기적. 표적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정도죠. 이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니까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게 할 거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당부를 해놓으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는 그러니까 이 몸을 정결히 할 때 쓰는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필 유대인 정결의식에 쓰는 그 물통을 가지고 표적을 보이신 거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율법의 도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낸 것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붙여봤어요.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입구까지 그냥 물이 그냥 가득 차게 했으니 하니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에게 그냥 항아리 꽉 채워서 포도주를 막 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를 온 인류에게 뿌려버리겠다는 그런 지금 표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 줘라 하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자,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한테 이런 포도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대량으로 있었다고? 연회를 주관하는 자도 몰랐는데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신랑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누구나 먼저 좋은 포도주 내놓고 취한 후에는 덜 좋은 걸 내놓고는 그대는 지금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취할 때 좀 덜 맛있는 포도주 내놓는 법인데 지금 이런 상급의 포도주를 남겨두다니 이 말은요 이제 지금 이 포도주가 진짜 이제 상급의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무튼 앞으로 아주 귀한 영적 포도주, 영적인 어떤 생명의 물을 인류에게 제공할 예수님의 어떤 사명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게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 바로 나오죠.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는 자 기적을 여러분이 부리시면 자 여러분이 잘나서 부리신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은 성령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본인의 영광도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회향이라는 게 되죠. 내가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이 했다 해서 불성덕이다 하고 이렇게 회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덕입니다라고 회향을 하는데 결국은 그 영광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공덕을 지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므로써 불교식으로 말하는 회향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며칠간 머무르셨다. 자,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보면요, 요한복음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표적이 하나 등장하면요, 이 표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후에 꼭 이야기 중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표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류에게 빛을 주겠다는 표적입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게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 인류에게 살아가야 할 구체적 삶의 진리를 가르치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 그 전후에는 반드시 그 빛에 대한 또 강론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일곱 가지 표적과 그 표적에 대한 설명들이 분명히 전후에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가.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포도주를 생명수의 이야기로 풀었느냐, 지금 이렇게 푼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성경을 보고 푼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뒤에 이게 지금 2장인데 3장에 바로 가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법입니다.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영생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포도주 이야기는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 얘기라고 요한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표적 뒤에 바로 뭔 얘기를 편집하느냐? 요한복음의 그 이야기의 편집은 요한이 한 겁니다. 다른 복음들과 사건의 순서 배열이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요, 일곱 가지 표적을 뼈대로 해가지고 살을 붙인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른 복음하고 사건의 연대나 이런 시기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분명히 다른 복음에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오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이 편집이에요. 어떤 주제를, 예수님의 삶을 주제를 드러내는 삶으로 새롭게 편집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 얘기 뒤에 또 이제 성전 정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시간에는 성전 정화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얘기죠? 성전을 정화하라.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여러분 영화 쉽게 보셨죠? 쉽게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막, 이집트 장자들을 막 데려갈 때 앞에다가 뭐 이렇게 표식을 해놓은 이스라엘 집안은 죽음의 신이 안 건드리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 준 걸 기념하는 절입니다. 죽음의 신이 이렇게 우리를 패스해 준 거를 기념하는 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그러면 그게 유월, 우리말로 그냥 유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너물류 너물월. 우리 집을 넘어가 준 거를 기념한 죽음의 신이. 그래서 이집트 장자들만 죽여 버리잖아요. 무섭죠. 아무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아주 이제 큰 행사죠. 보시면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데서 유래된 절기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그런데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 앉은 걸 보시고 그런 사람들 이로 고쳐주세요. 이 앉은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무서운 분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다음에 영화 같으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딱 보시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딱 만드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환전꾼들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였다. 대단한 스승과 제자죠.
막 엎어버리니까 아, 구약의 그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구나 하면서 그게 이제 현실화됐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모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그대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길 그대들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셨다. 성전을 완전히 부셔봐라. 내가 3일이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성전을.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대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일관되지 않나요? 포도주 얘기 나온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요? 육체의 영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육체의 영생이에요. 내 육체 죽여봐라. 3일이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성전 정화 사건을 왜 여기다 바로 넣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성전 정화 사건은 좀 뒤인데 이건 좀또 다른 정화 사건인가 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여기에 왜 넣었을까요? 바로 지금 연결 짓고 요한은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표적에 맞춰서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다니까요. 포도주 얘기, 그 다음에 육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란 얘기 한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아니다. 육체가 낳는 건 육체지만 성령이 낳는 영적인 육체가 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가 아니라 육체로 다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떠세요? 좀 흐름을 아시겠죠? 요한복음을 지금 여러분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결을 따라 하나씩. 저랑 함께 요한복음을 앞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요. 샅샅이 샅샅이 꿰뚫어 보실 겁니다. 어디에 없는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들으시면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자명한 얘기로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리하지 않은 얘기로 해서 여러분들 요 사도 요한 입장도 이해하되 예수님도 예수님대로 이해해 보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요한복음 강의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